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레가툼이 어떻게 한국의 공적 영리 그렇게 엉망진창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단하죠. 예.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의 한 연구소도 매년 혹은 뭐 경년 단위로 프리덤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하죠. 전 세계 자유도 지수라는 것을. 그런데 이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은 플라스펠리티 인덱스, 번영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2023년도 레가툼 플라스펠리티 인덱스입니다. 로고가 아주 멋지네요. 플라스펠리티 인덱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연구소 이런 표지입니다. 가난을 벗어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창조하는 뭐 이런 뜻이네요. 예. 레가툼 프로스페리티 인덱스. 참 여러분들 놀랬습니다. 저도 165개국 정도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한국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지표화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은 뭐 약간 과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사회 신뢰 자산이 바닥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종합 랭킹은 29위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회 신뢰 자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들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7위입니다. 107위. 리투아니아가 129위, 이태리가 41위, 라트비아가 79위, 이스라엘이 83위, 한국이 107위 정도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꽤 괜찮습니다. 예. 이 저 뭐죠? 보시게 되면은 그 안전 37위, 개인적 자유 42위, 그 다음에 지배구조 30위, 그 다음 투자 환경 25위, 그 다음에 기업 환경 37위, 인프라 스트럭처 21위, 경제 질 9위, 그 다음에 생활 조건 26위, 건강 3위, 교육 3위, 국가 환경 63위인데 유독 뭡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떻게 이렇게 소셜 캐피털, 예, 이런 것이 이렇게 낮냐 이야기죠. 2013년에 랭킹이 16위였는데 10년 만에 3위가 떨어진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167개국을 분석했고 특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155입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종합순위가 29인데 예. 이거는 참 예.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은 130위, 정치권은 114위, 정부 부분은 111위,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지수가 100위에 그쳤다는 거죠. 노동시장은 158위. 이 달리 이야기하면 공적 영역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하고 레가툼 플라스펠리티 인덱스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엉망진창인 줄 이렇게 알아냈을까? 예. 지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기 악가름하기도 바쁜데 뭐 투표, 선거, 당대표 경선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세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니 그렇게 사람들이 날밤을 새서 투표함을 지키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값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밥값을 안 하니까 밥값을 안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서 밥값을 지르면은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선관위는 선관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당은 정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 역할, 의원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먹는데 영 시원찮다는 것이 레가튬 싱크탱크의 여러분들 프로스페리티 인덱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